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죠. 대구로 먼저 가겠습니다. 표나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이 대가야의 고장으로 유명한 경북 고령에 활력, 활력, 활력을 불어넣는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고령의 활력소가 되는 그 새로운 바람은 무엇일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시죠. 대가야의 고장 고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고령의 보물 같은 곳이죠. 지산동 고분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 여기도 고분, 저기도 고분, 여기도 고분! 어머!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머! 이분이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잘했다. 오랑캐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레나! 레나! 안녕하세요. 랑캐랑캐, 오랑캐. 네,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개그맨 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고령까지는 어쩐 일 오신 거예요? 아니, 무슨 좀 신선한 바람,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아,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벌써 났어요. 북쪽까지 다 났어요, 지금. 그럼 그 새로운 바람 타고 저희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봄바람 타고 가십시다. 고령의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바람 함께 만나봅니다. 봄바람 타고 도착한 이곳, 경북 고령군 가산면입니다. 청나래요. 그죠? 이거 뭐 노른동산인가? 아니, 무슨 새로운 바람이 분다는 거죠? 잠깐만요. 무슨? 우와, 뭐예요? 딴 세상인데요, 지금? 우와, 대박이다. 봄이에요, 봄. 농부님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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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무슨 열매인지 알겠어요? 이거 청포도 아닌가요?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는데? 아, 토마토구나! 어떻게 저거 청포도? 예, 여기 대추방울토마토 스마트팜입니다. 오. 청포도 아니죠. 고령의 새로운 바람,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고령의 방울토마토는 대구에서 소비되는 방울토마토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데요. 엄청나죠? 그러네요. 종철 씨는 고령이 좋아서 연고도 없는 이 지역에 부모님과 함께 귀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잘 익었는지 또 어떻게 따는지 뭐 그런 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네. 네. 여기 보시면 이걸 화방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녹색은 아직 비대기라서 지금 더 커져야 되는 거고 이 노란색은 네. 아직 익는 중이고 제일 잘 익은 이 빨간색을 이 관절 부분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꺾어주시면은 아, 여기 관절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네, 맞습니다. 이쪽 찌 부분을 잘 따야 네, 되잖아요. 오, 한번 해봐봐요. 그쵸? 이야. 우와! 우와, 잘한다! 이거 쉽게 따시네요? 네. 이야. 오, 냄새 너무 좋은데? 오. 바로 먹어도 됩니다. 아, 바로 먹어도 돼요? 네. 이야. 아니, 이 순간만에 기다려오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야, 이게 먹으니까 약간 달달함이 처음에 확 느껴지다가 상큼함이 팡팡 터지면서 입안 전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달달한 느낌에 도파민이 팡 터지네요. 이 스마트팜 환경에서 최적의 환경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온도, 습도는 물론 철저한 수질 관리까지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저와 지호 씨도 함께 수확해봤습니다. 아, 지호 씨가 아주 성실하게 잘하네요. 너무 싱싱한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먹어도 돼. 아이고. 아니, 드시는 것도 열심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감쪽같이. 보는 저를 속이고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그죠, 지호 씨? 왜 말이 없지? 왜 말이 없어요? 뭐야, 저 혼자 지금 몰래 먹고 있는 거죠? 먹고 있죠? 어떻게 알았지? 입에 몇 개나 있었어요? 야, 하나만 먹었어요. 너무 토마토가 커서 하나밖에 안 들어가. 몰래 먹고 싶은 만큼 맛있더라고요.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이번에 첫 농사입니다. 어? 에? 처음이시라고요? 첫 농사인데요? 첫 농사인데 이렇게 잘한다고요? 말이 네. 돼요? 혼자서는 이렇게 절대로 못하죠. 그렇죠. 네. 네. 네, 고령군에서 청년들을 위한 귀농 정책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귀농하게 됐습니다. 이야. 종철 씨는 스마트팜 농사를 시작하며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고령군과 경북도의 지원이 많은 힘이 됐다고 합니다. 또 최근 고령에서는 청년들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네요. 야, 근사한데요? 멋있죠? 종철이 어딨노? 우리 왔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청년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는 고령으로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년 농부인데 이번에 친구가 스마트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야, 저렇게 또래 분들이 계시네요.
네, 20년 지기 친구들이 함께 고령으로 귀농하여 교류를 하고 있다는데요. 농사도 함께 짓고 정보도 나누니 행복이 두 배라고 합니다. 서로가 참 힘이 되겠죠? 그렇네요. 우리 고령 청년분들이 모두 행복한 웃음의 바람이 불길 바라면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청년들이 땀 흘려 일군 노력의 결실 방울토마토. 맛있는 음식으로도 만나봐야겠죠? 방울토마토 샐러드부터 스파게티 그리고 주스까지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달지달고 새콤달콤 상큼한 토마토 방울토마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방울토마토와 바질의 만남, 상큼한 방울토마토 주스 먼저 맛보는데요. 얼마나 상큼하게요. 고령에 보는 희망의 바람, 청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워낙 맛있으니까 뭐라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 방울처럼 맛이 작지 않아요. 작지만 알차고 응축되어 있는 맛이에요. 아, 대단하네. 너무 맛있어요. 고령에서의 또 앞으로의 꿈,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어서 고령군에서 제일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만드는 그런 청년 농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야. 다음은 고령의 또 다른 바람을 만나러 가는데요. 네? 혹시 그 소문도 들으셨을라나요? 아, 나 그 어떤 소문인지 알 것 같아요. 설마. 고령의 재밌는 바람이 불고 있다던데? 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진짜 진솔한 바람이 부는 고령으로 가자! 어머, 이게 뭐야? 잠시만요, 이 탈승 분들은 누구세요? 누구실까요? 너무 귀여운데? 아니 누구세요? 좀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왜 말을 안 해요? 제가 대신할게요! 이 친구들은 누구예요? 네, 이 친구들은 고령을 대표하는 고령 관광 홍보대사 고고 스트링 밴드입니다. 오, 네. 고고 스트링 밴드! 네. 고령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 3월 29일부터 3일간 그 고령 대가야 축제가 열리거든요. 매년 행사 주제가 따로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우리 요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축제의 주제는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대가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신바람 고령으로 넘어가세요!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대가야의 고장 경북 고령 소식 잘 봤습니다. 이제 대가야 축제도 곧 있다고 하니까요. 봄나들이 겸해서 경북 고령 여행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는데요. 네,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펼쳐지는 고령 대가야 축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상동 고분군은 물론이고요. 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아까 보신 맛있는 방울토마토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준비한 소식 보셨습니다.